로봇의 모습과 성능이 다양해진 만큼 그 활용 또한 많아졌는데요. 이제는 로봇을 통해 햄버거 가게마다 균일한 조리가 가능하고 뜨거운 열과 기름 앞에서 분투해야 하는 작업도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.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. 주문을 접수하자 주방에서 확인된 메뉴에 조리가 시작됩니다. 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는 직원이 직접 굽지 않고 조리 로봇을 통해 구워집니다. 로봇은 설정값에 따라 시간당 200개의 패티를 균일하게 구울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는 높은 온도와 굽기, 조리 시간 등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에도 새 인력을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. 여름철에도 덥지 않게 패티를 누가 굽더라도 동일한 퀄리티로 뺄 수 있는 점 장점이고요. 그리고 항상 저희가 힘으로 눌러서 패티를 구웠다면 지금은 저희가 힘을 주지 않고 기계가 바로바로 구워주니까. 주방 자동화 솔루션 업체 NEI가 개발한 조리 로봇 알파 그릴. 인공지능 기술로 덜 익은 패티를 자동으로 선별해냅니다. 무엇보다 오랜 시간 뜨거운 그릴 앞에서 연기를 맡으며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과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 사람 패티를 올리기만 하면 알아서 굽고 본사에서 세팅한 레시피로 정확하게 이제 내주는 것까지 해주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로봇이 전부 다 IoT로 인터넷 연결이 돼 있어서 본사나 가게에서 전부 다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. 패티를 그릴 위에 올리면 기존에 설정된 시간과 굽기에 맞게 조리되고 다 구워지고 나면 자동으로 패티를 떠냅니다. 주방에서 로봇의 기능을 구현해내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. 정밀한 센서를 적용해야 하는 만큼 고열과 기름, 수분 등 여러 조건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정밀도를 해치는 요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0.5mm 이하의 정밀도로 패티를 잘 떠내는, 그래서 이게 잘못 뜨게 되면 패티가 뜯어지거나 아니면 기계가 손상이 일어나는, 경쟁자들도 그 모션을 잘 하지 못해서 실패를 한 사례들이 많았었거든요. 알파 그릴은 지난 202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햄버거 조리 로봇을 도입한 크라이 치즈버거를 비롯해 현재까지 국내 15개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. NEI는 이 로봇으로 미국 레스토랑 업계의 CES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외식 박람회 내셔널 레스토랑 쇼에서 2년 연속으로 키친 이노베이션 어워즈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. 업체는 현재 햄버거 조리 전 과정을 완성하는 로봇도 개발 중이라며 글로벌 푸드테크 산업에서 입지를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I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.